오후 2시가 지나고 주방에서는 새로운 메뉴 준비 한창인데요. 당무침 주문이 가능한 시간. 당무침은 채소와 쫄깃한 닭고기를 새콤하게 무쳐낸 음식. 이북이 고향인 일대 주인장부터 그대로 이어온 방법이라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당무침. 골뱅이 무침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맛인가요? 새콤 달콤하다보다도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좀 달콤하다 그럴까? 그냥 새콤한 건 좀 그래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 내가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니고. 내가 정리할게요. 딱 먹으면 새콤 달콤 하지만 거기에 겨자가루가 들어갔어요. 겨자 맛이 나니까 더 맛이 났더라고요. 그 겨자 못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아 근데 거기 만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주 맛이 좀 진하고 양념도 진하게 나와요. 당무침에만 들어간다는 닭목살. 닭 부위 중에서도 나오는 양이 적어 귀하고 쫄깃한 맛이 특징인데요. 참기름과 식초, 설탕, 다진 양념을 넣고 기사님이 강조한 톡 쏘는 맛의 겨자도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과 비법 양념장까지 넣고 아삭하게 씹히는 채소와 함께 버무려주면 새콤하게 톡 쏘는 당무침 완성! 이 당무침을 먹기 위해 일부러 늦은 점심을 먹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2시를 기다리게 만든다는 당무침! 와, 침샘 제대로 자극합니다. 한번 젓가락이 가면 멈출 수 없게 한다는 그 맛! 오늘 처음 먹어봤다는 손님은 아이고 신세계 경험하시는 중? 이런 맛입니다.